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무어 오디오. 얘는 마이크로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루퍼라고 합니다. 와, 루퍼가 또 왔네요. 이렇게 작은, 이렇게까지 작은 루퍼는 또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루퍼 하면 좀 기능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까지 작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 개념을 깬 좀 그런 루퍼인 것 같아요. 작은 만큼 뭔가 조작법도 간단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많네요. 오,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하나씩 다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160. 그렇죠. 이 정도 크기는 160 정도 해줘야죠. 160g. 네. 그루브 루프. 얜 드럼 머신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사운드 들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썸머 레이디 지아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여름이다. 네,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무더위도 시작됐고 장마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열대야가 계속 뭐 있는 것 같은데 예, 이틀째인데 네.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 버틸만해요. 예, 아, 그럼요. 시작이죠, 이제 시작. 네. 저 마음가짐을 여름 못 버티시는 분들은 네. 마음가짐을 좀 네. 단단히 네. 잡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더울 테니까요. 자, 오늘 함께 해볼 기어는요. 그루브 루프라고 써있네. 네, 그루브 루프. 얘는 마이크로 루퍼랑 네. 그리고 드럼 머신이 하나에 네. 네,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무어 오디오 이펙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조작법이 참 간단하겠네요. 그렇죠. 위가 루퍼, 네네. 가운데가 드럼, 밑에가 루퍼 플러스 드럼. 드럼, 그렇죠. 이게 토글 스위치로 네. 여러분들이 설정하셔가지고 벌써 나온다. 드럼은 이제 템포가 중요하죠. 네. 네, 얘도 이제 템포. 루프는 뭐 템포 없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얘 지금 깜빡이는 거 있잖아요. 말 나온 김에 얘가 그냥 탭템포예요. 탭. 오. 원, 투, 쓰리. 이거 그냥 탭템포 기능 여러분들이 손으로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탭템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다인 정말 직관적인 그런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 요거 이거는 그리고 얘는 루퍼 볼륨이고요. 이건 드럼 볼륨. 드럼 볼륨이고. 너무 간단해. 네. 그래서 루퍼 쓰실 때 굉장히 좀 힘들거나 좀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사용하기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사용하게 되죠. 사놓고 안 쓰게 되는. 사놓고 안 쓰게 되는 거 1번이 그 보스 거. 아, 보스 루퍼. 나는 그거 아직도 몰라.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사서 하다가 또 얼마 이렇게 안 쓰고 냅둬두면은 또 까먹어 어떻게 네. 썼는지. 그러니까 맞아, 안 쓰는 맞아. 거야. 네. 조작법을 자꾸 같은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맞아요. 얘는 조작법이 굉장히 쉬워요. 우선은 조작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레코드 하실 때는 무한 레코드가 가능한 덤핑이라고 하죠. 네. 예, 무한 덤핑이 가능한데 우선 지금 루퍼로 돼 있잖아요. 네. 루퍼로 그러면 한번 누르면. 네, 하면은 바로 나와요. 소리 좋다. 그냥 풋스위치 한 번에. 그리고 또 여기다가 댐핑하고 싶다, 덤핑하고 싶을 때 또 누르면 돼?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스탑. 스탑. 되게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 눌렀을 때 네. 스탑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져요. 오. 다 지워져. 네. 그리고 플레이하는 중에 꾹 누르면 제일 마지막에 녹음됐던 한 소스만 지워져요. 아하. 근데 꺼진 상태에서 꾹 누르면 다 지워져요. 되게 간단하죠. 진짜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가 딱 세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한번 눌렀을 때, 두 번 눌렀을 때 스탑. 네.
꽉 눌렀을 때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작동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드럼이 있죠. 네. 네, 드럼도 이제 여기서 한 번 누르면 이게 다 드럼 소스예요. 16가지. 드럼 소리 좀 줄일까요? 이렇게. 골라주세요. 어렵다 이거. 좀 샤플된 거. 뭐라고 써 있군요. 난 못 읽겠다 이거. 너무 작아서? 네,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네. 재즈 1, 재즈 2. 뭐 여기 메탈. 락 2 있다 락. 아이고. 이거 좋다. 이거 락 1이에요. 자, 여기 해볼게요. 이건 그냥 드럼이야. 이건 드럼이고 그냥. 여기에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좀 만약에 좀 비틀게. 그리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그냥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드럼이 제일 간단해요. 그냥 이거 틀어놓고 템포 조절하고. 예. 그렇죠. 템포 조절 틀어놓고 다시 끄고. 예. 그리고 루프랑 드럼 같이 하는 이거 거. 좋다, 이거, 이거 좋죠.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드럼 머신하고 루프랑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구 스위치 내리고, 아래로 내리고. 네,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원투 스리퍼도 나와요. 예, 앞에 예, 예비박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제 끊으실 때. 1, 2, 3, 4, 1 1에 누르셔야 이게 딱 딱 맞아 들어가요. 네네네. 이게 그 전에 끊으시면 뒤틀리더라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1, 2, 3, 4, 1 네. 자 여기에 이제 더빙을 할게요. 와, 이거 재밌다. 이거 나를 위한 건데? 너무 간단하죠? 진짜 그리고 여기 드럼 비트가 지금 16가지 비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즈면 재즈, 그리고 블루스도 있고, 네, 뭐. 퓨전도 원투 뭐 있고, 메탈도 있고요, 레게도 있고요, 팝도 있어요, 펑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리듬, 모든 리듬이 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좀 리듬 연습도 되고 지금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하는 거 뭐다가 훨씬 낫죠. 당연하죠. 그거 못할 짓인다고. 좀 진짜 드러밍에 맞춰서 연주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연주하면서 연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진짜 원맨 밴드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버스킹이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이런 하나 기능 딱 해놓고 혼자 이렇게 공연하셔도 우리 드러머가 이진광이라는 친구인데 네. 저한테 고추장 주셨어요. 네, 진광이가 그 고추장이나 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합주 끝나고 뭐 먹잖아요. 네. 너무 많이 먹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지 걔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나 봐. 그러니까 이제 치킨집에 갔는데 네. 치킨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집이에요. 18,000원인데 내가 보기엔 세 마리를 줘. 아 진짜? 근데 막 질려갖고 야 이거 누가 먹냐? 우리 딸랑 세 명인데 어떡하지? 이거 화장실 갔더니 그 반 먹었어 반. 어, 뭐 음식 모자라 모자라. 그러면은 거의 18,000원 세 마리면은 거의 1인 1닭. 예, 1인 1닭 수준으로 주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진강 씨는 한 마리 반을 먹고 그다음에 우리랑 같이 먹고 맥주에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 먹어. 리스펙, 리스펙입니다. 야, 요거 한 줄평 이진광 조심해. 없어질 수도 있어. 이 사운드가 그렇게 나쁜 사운드가 아니라서. 진광이도 이 16개를 다 못 칠 거야. 제 생각에는.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멋있네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가 분명해서 멋있어요. 네, 요즘 그런 캐릭터 불명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거든요. 멋있네요. 많이 먹는 게 캐릭터일 수는 없다는 네. 생각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게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16가지 리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파워가 껐다가 다시 켜지면 이 16가지 모드 자체의 BPM이 적용이 이미 돼 있어요. 아, 그렇죠. 탭템포 누르시면 이게 자기 개념으로 누르셔도 되는데 원래 뭐, 딱 결정돼 네. 있는 거죠? 락 1은 뭐 90BPM, 락 2는 뭐 160BPM 이렇게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버즈비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면요. BPM이나 이런 거 설정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네. 프린트 해갖고 이만하게 해놓고 다 붙여놓고 하면 박스에 같이 네. 동봉하셔서 네. 진강, 귀찮아서 네. 진강이 시켜요. 난 안 보이니까. 아,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갖고 요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너무 작아. 진광이 따윈 필요 없는 거죠. 위험해, 위험해. 야바이, 야바이. 네, 이 가격이요. 11만 원입니다. 진광이가 11만 원치도 더 먹어. 한 번 먹으면 한 10만 원. 아우, 큰일 났네 이거. 네. 빼박입니다. 어떻게 못 하겠네. 진광이 한 번 안 사주고 드러머 한 명 얻고. 야, 좋습니다. 그렇지. 예. 루프 이거 네. 기타도 한 명 더 얻는 셈이죠. 그렇죠. 몇 명을 얻을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아, 루프 하나에. 자, 그러면 한 줄평을 먼저 주시죠. 오늘은 시청자 한 줄평을 우선 하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한 줄평 주시죠. 진광아 조심해라. 아, 그렇게 또 주셔야 괜찮습니다. 제가 아직 뭐라 그래야지? 피드백을 안 줬어요. 그 고추장에 관한. 아, 그렇군요. 볶음 고추장을 제가 받았는데요. 네. 정말 맛있어요. 찌개 막 고추장찌개 네. 뭐 된장찌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타파통을 또 사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새 거를 주셨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잘 먹고 있으니까 네.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대문 야시장. 오. 싼데 다 있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케이크 와인점을 대줘볼까요? 아이고, 점수가. 제가 어제 밤에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뭐 슈크림 케이크 뭐 이런 거 그걸 떠올리며 값도 적당하고 아주 좋아요. 저는 이거 드럼 사운드도 나쁘지 않아. 더 줘야 되겠다. 아유. 이게 또 앰프 특성상 앰프에 그 이게 좀 타잖아요. 네. 그래서 톤 같은 거 조절해가지고 드럼 사운드 좀 더 뭉툭하고 이렇게 할 수도 하고 이펙터만 몇 개 쓰시면 돼요. 예. 그렇죠. 기타는 이펙터로 빼고 그렇죠. 예, 요거는 그냥 생으로 나오게 하고.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자, 케이크 대 와인. 잠깐만요. 네. 많이 주셨네.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9점입니다. 9점입니다. 네. 이 정도 하나 가지고 놀만하죠? 아, 그냥 10점 줄 걸 그랬나? 아. 야, 진광아 10점이다 막 이러네. 진광아 물러가라. 네. 자, 훈훈한 점수로 오늘 네. 무어 오디오의 네, 루프. 이 사람들 잘한다, 무어 오디오. 네, 그루브 루프 네. 함께 해봤습니다. 무어는 싼데 좋아요. 네. 다음부터 시리즈가 어마어마한 오랜만에 시리즈예요. 그렇죠. 시리즈. 저거 2018년도 신제품 시리즈라서 네, 네. 따끈따끈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다음 주에 멋진 따끈따끈한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